사고 실험이라는 책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도서관에 다른 책 빌리러 갔는데 이 부제가 눈에 띄어가지고요. 복잡한 세상을 쪼개어 단순하게 이해하려는 시도. 이 부제가 눈에 띄어서 같이 빌려왔어요. 시간이 막 엄청 많지 않아서 열어보지 않고 그냥 빌려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부제를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상에서 어떤 사건 하나를 막 되게 쪼개서 고민하나 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역사 속에서의 사고 실험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은 책이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킬레우스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하는 그 사고 실험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일러스트도 있고요. 사고 실험에 대한 내용도 있고, 만약에 후대에 이 사고 실험을 좀더 발전시켰으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은 같은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근데, 재밌었습니다. 뭐, 어떤 게 기억에 나냐면, 이거는 빛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설명이 된 부분인데요. 설명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체크해 놨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빛은 정해진 속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에 이렇게 거울을 놔두고 빛이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빛이 몇번 왔다 갔다 했는지를 세면 시간을 알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밖에서 봤을 때, 열차에 밖에서 관찰했을 때랑 열차 안에서 관찰했을 때두 사람이 동일한 거를 봅니다. 그러면 빛은 정해진 속도인데, 열차가 가면서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열차가 이렇게 가면서 빛의 궤적이 달라지잖아요. 열차 안에서는 이렇게 짧게 한 거리인데 열차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늘어납니다. 얘보단 얘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열차 안에서는 열차 밖에 있는 사람보다 시간이 느리게 가고, 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열차 안에 있는 사람보다 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시간이 더 빨리 가니까 같은 걸 관찰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옛날에 빛의 물리학이라는 EBS 다큐를 봤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색깔 과학자 메리라는 이 내용도 흥미로웠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메리는 평생을 흑백으로 되어 있는 방에서 살았다. 다른 어떤 색깔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색채 과학에 아주 뛰어난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색과 관련된 모든 물리적 사실을 학습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전자기파에 대한 수리적 기술은 물론 색깔 지각과 어떤 신경 배열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파악하게 되었다. 이런 그가 방 바깥으로 나가 빨간색을 처음 보게 되었다고 해보자. 그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까? 재밌지 않습니까?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비슷한 사고 실험 몇 개가 소개됩니다.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촉감으로만 이렇게, 아, 이게 이 책의 사각형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수술을 해서 눈을 떴어요. 개안을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봤을 때 이게 사각형인지 알게 될까? 뭐 이런 사고 실험도 있고요.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실험을 할 때마다, 특히나 윤리적 사고 실험 같은 거할때 사람은 이게 딱 정확히 반반의 상황에 놓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런 반반의 상황이 돼서, 만약에 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근데 한쪽에는 빵이 있고 한쪽에는 물이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반반, 정확히 그 욕구가 반반이 돼서 교착되는 상태가 없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설명이 기억에 납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해서 이제 크래시가 날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철학과 1학년 때 기억이 나서 체크해 놨습니다. 우리는 애매하다랑 모호하다를 구분하지 않고 쓰잖아요, 일상에서. 그런데 철학에서는 애매한 거랑 모호한 거를 구분을 합니다. 애매한 거는 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에 있는 배랑 먹는 배. 이렇게 배로 써놓으면 둘 중에 뭔지 모르잖아요, 문맥이 없으면. 이걸 애매하다고 하고요. 모호하다고 하는 건 경계가 어디에 그어질지 모르는 문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로는 대머리가 머리가 얼마나 빠져야 대머리인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게 설명이 돼 있어서 체크해봤습니다. 논리학 시간이 생각나가지고요. 책은 잘 읽히고 재밌었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